주필은 아니고요.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마음껏 환호를 지르셔도 좋습니다. 제가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생애 최초로 본 것이 37살입니다. 제가 그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맨하탄을 지켜보면서 아,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 문명이라고 저는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한국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국 맨하탄이 최대 문명이지만 한국도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문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있는 것이라면 전쟁의 처참한 잿더미밖에 없는 나라에서 1961년 박정희 쿠데타에서 1987년에 6월 시민 항쟁까지 26년 만에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을 이룬 위대한 한국 문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중심에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 대통령 지도자의 몫입니다. 지금 좌파는 박정희 대통령을 단순한 구태파 독재자라고 얘기하지만 박정희 양부는 구태파를 넘어서 위롱퇴 혁명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아래에서 민중의 혁명의 기운이 성숙되지 않은 나라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은 전부 다 민중의 혁명으로 근대화가 가능했지만 한국처럼 그것이 불가능한 나라에서는 국민들, 장군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혁명으로 나라를 근대화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위로부터의 혁명 Revolution from the above 세계 역사에 있는 5대 위로부터의 혁명 이집트의 나세르 터키의 케말파샤 페루의 벨라스케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 장군이 가난한 나라를 근대화로 이끈 세계 5대 위로부터의 혁명가입니다.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이 가능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은 확실한 국가 정신과 국가 노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일하느냐? 우리는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열심히 일해서 북한의 김일성 공산집단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남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니라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지키고 세계의 원조를 받아서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기 때문에 한국의 문명은 반쪽짜리 문명이요. 이 문명을 완성하는 것은 지옥과 노예의 생활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2,500만 동포들을 탈출시켜서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이 국가 노선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취임식 때 이 국가 노선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위기인 것은 박정희 정신이 실종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완전히 국가 노선을 정반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 흡수 통일을 문재인은 하지 않겠다고 아예 세계대고 성명을 해버렸습니다. 머리가 흔들리니까 국가 머리, 오른팔, 왼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다섯 개의 총체적 골절이 지금 한국의 위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위기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2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십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가 노선을 다시 정립해서 이 분열된 나라를 그 국가 목표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우파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게 만들어야 돼. 모든 게 내년 4월 총선에 걸려있습니다. 200석 이상을 내어주면 대통령 선거마저 날아가는 연방제 통일 개헌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The Korean people are waiting for a second 박정희 who will make Korea great again. 감사합니다.